자기 여기서 이제 폐자발전이 필요하지. 선생님들 많이 떨어졌잖아. 그치? 자, 폐자발전합니다. 요거는 심리게임이야. 그냥 1번, 2번, 3번 게임. 뒷담 깐놈 1번, 뒷담 전한 놈 2번, 뒷담 듣고 화낸 놈 3번. 자, 이 중에 누가 가장 크지? 한가? 이건 정답 없어요. 여기서 선생님들이 가장 많은 답을 하신 게 정답이야. 그럼 그분은 패자벌 되는 겁니다. 자, 준비하시고, 1, 3번. 이게 정답이었어.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선물을 받은 게 정답이에요. 자, 5초, 4초, 3초, 2초, 1초. 자, 보여주세요. 서로 보여주세요. 자, 서로 보여주세요. 몇 번이 제일 많아? 자, 보세요. 선생님 서로 보세요. 네, 몇 번? 2번이 가장 많아. 그래서 2번 택한데, 아이고, 이런. 이 게임도 이게 하나 선생님들이 이 우리 생활 교육부는 끊임없이 생활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데 수학 내용 갔다 왔는데 애들이 싸워서 하늘이 코가 부러졌네. 그래서 사안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A가 뒷담 갔다고 B가 전해줬는데 그래서 C가 가서 A를 콧등을 부러뜨렸는데 정작 알고 보니 A는 그런 말한 적이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코가 부러졌다는 건 상당히 사람의 심각하다. 이 개념 없는 것들,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돼? 개념 없다 한탄하고 치료해야 돼. 이렇게 해야지, 뭐.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교육할까? 그러다가, 어린이 대공원 후문에서 건너는 거 있는데, 못난이 상용계획이잖아. 인형. 고개를 다 끄덕 이러고 있는 거야. 바로 저거야. 거기서 힌트를 못난이 상용계획. 저셋 중에 누가 가장 찌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만들었고, 이게 공전의 히트 치였어요. 그래서 카페에 들어오셨던 학교에서는 거의 많은 학교에서 이걸 전교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전교 차원에서 자치적 시간에 임무를 배포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니? 전교생 다 통계를 내가지고 매점, 뭐 이렇게 식당 입구에 다 붙여놨어요. 교실에도 붙여놨어요. 요새 거울 뒤에다 붙여놨어. 우리 학교에서 가장 찌질한 인간은 어떤 인간이다? 결국 집단 전환 문장이다. 그렇게 해서 그 문화 자체를 아래에 붙이고 나 자꾸 이거 보면 이 스토리 볼 때마다 자꾸 옛날 추억이 자꾸 소환되는 거야.